그럼 거 구, 좀 구경 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잘 먹지도 않아요. 먹는 사람도 없고. 예. 지금은 잘 먹지도 않고 뭐. 아니 그런데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좀 지나가면서 보면은 좀 괜찮다 싶으면 다 30만원 20만원 해. 정선 쪽도 그러고. 아니 이게 지금 떨어지는 게 뭐예요? 복숭아. 이거 한 개 쪼서 먹어야 되겠다. 아 이거 맛이 들어가요. 아니 이게 빨갛잖아요. 아 좋은 거. 아 딸 거 죽지 마. 에이 먹어요. 왜세요? 아 버려. 하나 먹어보려고요. 아유 좋은 거 딸 거. 왜? 그럼 복숭아 이렇게 이야 맛있게 들어가. 복숭아를 하나 따주셨습니다. 뭐야 여긴 더 새빨갛네. 그리고 이게 빨간 건 막 좀 말랑말랑한 게 없나? 아직 좀 일러. 이러다고요? 아직 모를 때가 안 됐어요. 이야 아유 이거 염치 없이 또 봤습니다. 복숭아 보십시오. 복숭아 여기 민박집에 오면요 아 아 이거 쪼서 먹으면 안 되는데 땅바닥이 시뻘게. 이야 여기 강릉이는 언제 떠요? 우리 손님들 고추도 어머 예. 손님 그냥 막 따먹는다 고추 그냥 손님이 오면 고추를 그냥 따먹는다고요? 예. 근데 이게 곤들이 아니래요? 네 맞아요. 이야 이런 거 지금 먹겠다. 먹지요. 부들부들해. 민박 손님들이 오면은 고추를 그냥 따먹는답니다. 고추에 꽃에 벌이 막 날랐어요. 벌이. 청양. 아이고 매운 거구나. 저쪽에는 오이맛, 고추. 저기도 복숭아나 복숭아 시뻘겋네. 네. 이 복숭아 이제 나중에 다도 이건 손님들 그냥 따먹으면 되고. 그럼 여기 민박 오면은 채소는 안 사가져왔대 이거. 그 민박 하루 자는데 얼마 두 사람 기준으로 해서 얼마 받아요? 피크 때 5만원. 두 사람 5만원? 피크 때. 뭐 야채 같은 거, 고추 상추는 그냥 조금 서비스 조금 따먹어도 되고. 아이 시큰 따져 하시다가지. 저 강릉이는 언제 따요? 요거는 이제 한 일주일에서 먹어요. 잘 강릉이래요? 네 잘 없어. 요거는 이제 개꿀 나네. 어르신 말씀이 어르신들 말씀이 개꼬리가 나오고 약간 마를라 할 때 따먹으면 된대. 그렇죠. 그리고 늦게 따먹는 게 맛있다 하더라고. 강릉이가 가을 말복 지나서 따먹는 게 맛있대요. 근데 일찍 심은 거는 지금 먹어요. 근데 옛날에도 그런데 지금도 여기는 차도 많이 안 다니고 사람도 많이 안 들키고. 네.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진짜 저 올라가다 길에서 잤다니요. 길복판에서 옛날 한 30년 전에. 자 그리고 물도 그렇게 맑았어요 여기가. 그냥 이 물 요 계곡 요 흐르는 강물 떠갖고 먹고 나면 끓여 그래 먹고 그랬는데 그랬지.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동네 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뭐. 여 물도 너무 강을 건너면 네. 아래 고기가 툭툭툭툭 막 치고 다녔어요. 아 고기 많았어요. 고기도 많고 고기도 많고 그때나 지금이나 여기는 거의 자동차가 안 다녀. 어떤 날은 이를 지나가다 보면요 차가 한 대도 안 지나갈 때도 있어요. 한 대도. 아 그 얼음물 그 굴이 이 계곡으로 올라가야 있나 봐요. 바람이 잘 나잖아요 보니까. 아 이 골짜기요. 이야 와,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예, 조심하시라고요, 조심요. 예, 조심하세요. 이야, 좋다. 그 얼음처럼 거기가 무슨 굴이 있습니까? 굴은 없고.
있고. 예. 근데 계곡이 분량이 점점 올라갈수록 더 차. 더 추워. 아, 이 계곡 자체가 차갑다고요? 아, 그 찬바람이 나잖아. 그래서 차다보니 진짜 지금 완전히 에어컨처럼 아주. 요 한 시간 뭐 앉아있어, 추워서. 손 놓고 발, 이것도 좀 다니시게요. 물은 먹어도 돼, 그냥 먹어. 그건 미끄러워요. 내려가지 마세요. 물은 그냥 먹어. 좀 먹어보자. 아이고. 아, 시원하다. 아, 여기가 이 골짜기 이름이 얼음골입니까? 네, 얼음골. 여기가 얼음골이구나. 야, 좋다. 계곡이 좋아요, 계곡이. 올라갔어. 예. 더 차고, 더 추워. 더 춥다고요? 우와, 이 상추가 이거 왜 안 뜯어 잡어요? 예? 이제 못 뜯어 먹으면 다만 이것도 심어놨다는. 이 찔커지지 않아요? 이제 그거는 버리고. 예. 이거는 뭔 상추? 뭔 상추가 빨간색이 나지? 상추가 여러 가지 있잖아. 쑥갓도 있고 상추를 안 뜯어 잡서가고 상추가 찔커졌대. 아니 근데 이게 복숭아 나무 이름이 뭡니까? 이름은 모르겠네. 이게 익으면 말랑말랑해요? 네. 아주 맛있어. 그럼 익으려면 아직 한 보름 있어야 되죠? 그렇지, 한 15일 정도 있어야지. 한 10일? 근데 땅바닥에 왜 그랬대? 약을 안 쳐 떨어지나? 안 쳤어요. 하나도 한 번도 안 쳤어요. 그만 떠세요. 그만. 그만 떠시라니요. 예? 그만 떠세요. 그만. 아, 이거 근데 많이 달렸네. 아, 이거 땅바닥에 자꾸 떨어지잖아요. 나무를 건드니 자꾸 떨어지네, 복숭아가. 됐어요, 됐어요. 그만 떠요, 그만. 그만 떠시라고, 그만. 예? 아이고야. 아이고. 어르신이 저를 먹으라고 복숭아를 이렇게 따주셨어요. 이게 이름이 토종복숭아죠? 아니요, 이게 계량종인데. 계량종이라고요? 네, 맛있어. 맛있다고요? 토종복숭아는, 예. 까치복숭아는 이렇게 안 커. 이거 저렴하지. 아니, 근데 이 집에 뭐, 저 계곡, 아, 저 집 밑에, 옆에 고기 꼬먹고 그런 자리가 좋은 게 있다던데, 거기 구경 좀 해봐야 되겠다. 네, 이 집 뒤에. 예. 하루 종일 건 거느리야. 하루 종일요? 하루 종일 거느리고 같이. 하우스 안에 뭐 안 심으셨네? 아니, 이. 저거, 요거는. 예. 여기도 이제 하우스는, 여기는. 고급버섯 재배하는. 뭐, 이 복숭아가 땅바닥에 떨어진 게 더 많네. 그게 어느 나무 복숭아가 제일 맛있어요? 똑같아. 개, 종이 똑같은 종으로 심었으니까. 똑같다고요? 좀 있으면 여기 이제 표고 엄청나게 나와. 표버섯, 그러면 여기 민박 오면 표버섯 한 개 맞. 아, 시커 자식이 해주지. 나 보고 표고 나온 거. 표고 나온 시커 자식이야. 집에 나무 떼요? 뭐 나무로 제로 많이 해놓으셨어요? 우리 저 1층에 방 한 칸이, 딱 한 칸이 나무 떼 해놨어. 뭐 저도 복숭아 나무가 많네, 이 집이. 저도 복숭아 나무가 있고. 나무 많이 해놓으셨네. 아이, 여기, 그러는데, 여기가 뭐 고기 꼬먹이가 그렇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람이 가지. 아, 여기구나. 아이고. 이 물이 어디서 내려오는 물입니까? 아까 그 산에서 끓은 물이야. 이 물이요? 이건 뭐, 뜨거운 완전히 여기
그러면 여기 물은 어디 물 잡어요? 물은 이 산에 그 물이 좀 이렇게 대리 그렇게 나요. 대리. 그물 바른 거 같지도. 약수야 근데도 약수. 그러면 민박 사람 자는 방은 저기고요. 1층. 1층이고요. 네.